네, 오늘은 달러의 힘의 저자 김동기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김동기입니다. 저는 원래 저 변호사를 하다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 몇년 전부터 책을 쓰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3년 전에 그 지정학의 힘이라는 책을 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지정학의 힘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이번 책은 이제 달러라는 이제 주제를 잡아서 책을 썼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 이 달러를 주제로 책을 쓰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 시점이라기보다는 저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1996년도에 아주 오래전인데요. 오래전에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었는데 처음에 갈 때부터 사실은 이제 저는 로스쿨에 가기를 했지만 금융에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했었는데 97년도 이제 말에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잖아요. 외환위기를 이제 특히 외국의 유학생들은 바로 이제 한국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환전을 이제 달러로 이제 써야 되는데 갑자기 뭐그 1달러에 1,000원 미만이던 시절에서 그게 거의 뭐 2,000원에 육박하는 엄청나게 이제 두배 이상 뛰니까 유학생들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죠. 저도 고통을 겪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도대체 이제 왜 달러가 이렇게 달러 때문에 말하자면 한 나라가 한국같이 그꽤 이제 중견 국가였는데 많은 성장도 있었고 하루아침에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는 이 엄청난 사태의 진짜 원인이 뭔지를 정말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이런저런 자료를 보다가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좀 이걸 좀 정리를 하고 싶다. 말하자면 나이도 들어가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제가 4년 전부터 집필을 시작을 해서 이 책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시점 최근에 와서 이제 달러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달러 문제에 관심을 가진 지가 꽤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작가님 쓴 책을 읽어봤지만 그 4년의 시간을 들여 썼다는 그 느낌이 정말 책에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정말. 그래서 달러의 그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달러가 현재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까지 잘 써주셨는데 먼저 그 달러라는 말의 유래부터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달러라는 그 용어, 그 단어의 유래는 의외로 이제 역사가 좀 깊은데요. 그 16세기, 그러니까 대략 한 1510년에서 한 60년 요 사이에 그 당시 이제 유럽은 이제 신성로마 제국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체코 지역에는 이제 그 보헤미아 지방에서 말하자면 그때 아주 양질의 좋은 그 은을 이제 말하자면 그 채굴하는 광산이 있었고 그 은을 가지고 만든 은화가 아주 양질의 은화였어요. 순도도 높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은화를 탈러, 그때는 그 지역에서는 탈러라고 불렀죠. 탈러, 달러가 아니라.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인접 유럽 국가들, 뭐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유럽 국가들에게 이제 전부 다 탈러 하면 아주 이제 아주 그 순수한 아주 그 양질의 은화의 대명사가 됐는데 그 단어가 이제 확산이 된 거예요. 계속 다른 지역에도. 그러다가 이제 영어권에서는 그게 탈러가 달러로 바뀐 거죠. 달러로 바뀌었고. 아시다시피 이제 그 스페인이 나중에 이제 남미를 이제 식민지화 시키면서 이제 많은 광산을 개발을 하잖아요. 맞아. 멕시코나 뭐 이런 데뭐 광산 은광산을 개발해서 많은 이제 은화를 만드는데 그때 스페인에서는 이제 페소라는 은화가 있었어요. 페소라는 은화가 있었는데 그 단어 대신에 정말 이제 그 아주 그 양질의 그 순도가 높은 은화의 대명사가 달러니까 그냥 달러로 이제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스페인 달러. 스페인 달러가 아시다시피 미국은 영국 식민지 시절을 겪었잖아요.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미국의 식민지 시절에 가장 많이 유통되던 주화가 사실은 스페인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야, 스페인 달러 하면 가장 좋은 이제 국제 통화가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이 건국을 한 이후에도 독립전쟁을 치르고 영국에서 독립을 한 이후에도 새로운 이제 자기 화폐의 명칭을 만들 때 이미 스페인 달러가 아주 그 가장 좋은 통화의 대명사니까 거기서 그냥 달러를 우리가 쓰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들 사실은 자기들 만든 게 아니죠. 그런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달러 하면은 이제 제가 이제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미국이 초강대국이고 미국이 쓰는 이제 돈이니까 통화니까
이 달러의 힘이 세다라고만 막연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네. 이 달러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그 힘을, 달러의 힘을 나타내는 이제 지표를 몇 가지를 좀 들어볼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그 외국의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보유하는 외환 보유액이 있잖아요. 네. 외환 보유액 중에 달러의 비중이 한 60% 정도 됩니다. 한 유로가 한 20%. 네. 나머지 통화들은 거의 미미해요. 네. 사실 이제 그 파운드화도 있고 엔화도 있지만 전부 다 10% 미만. 네. 뭐 최근에 이제 이야기하는 중국의 위안화 같은 경우는 아주 미미하고요.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약간의 무역 그 국제 거래에 있으면 무역 결제 대금으로 쓰여지는. 네. 거기서 이제 어떤 외국 주요 통화의 비중을 보면 당연히 미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달러로 거의 뭐 100% 가까이 달러로 거래를 하는 거고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유로 같은 경우는 유로존이 있기 때문에 유로존에서는 유로가 좀 많이 쓰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이제 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나 뭐 아프리카랄지 다른 지역의 네. 경우에는 달러가 압도적이에요. 달러가 한 거의 한 70% 중반.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글로벌리 보면은 달러의 비중이 압도적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 이제 금융권, 금융 이제 거래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 외국에서 그 이렇게 채권을 발행할 경우에 되게 자국 통화가 아니라 외국 통화로 채권을 발행할 때 거의 달러 표시, 그러니까 달러로 발행하는 채권의 비중이 한 60% 정도. 그리고 이제 그 거의 매일매일 이제 수많은 그 이제 외환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소위 스위프트라는 이제 그 일종의 그 뭐 그 송금 정보나 네. 이런 그 금융거래 정보를 이제 메시징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스템인데요. 거기서 보면 그 주요 통화의 사용 빈도를 알 수 있어요. 비중을. 네. 근데 최근에도 보면 거의 제가 최근 자료를 보니까 거의 한 59%, 60%가 달러예요. 한 유로가 한 20%. 네. 그 런민비가 또 중국의 위안화 같은 경우는 지금 막 높아졌다고 하는데 고작 해야 한 3%, 그러니까 2.5에서 한 3.5% 차이.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비중이 낮은지, 뭐 10%도 안 되는, 그러니까 달러에 비하면 아주 거의 뭐. 그러니까, 거의 뭐, 그, 달러의 비중이 워낙 압도적으로 높은 거죠. 경쟁자가 없는. 네,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이런 화폐에 대한 책들을 읽어보면, 네, 네. 이제 뭐, 미국이 힘이 세니까, 이제 뭐, 달러를 쓰는 거는 뭐, 어느 이해가 되는데요. 네, 네. 그럼 뭐 이제 반대급부적으로 이제 중국도 많이 힘이 세졌잖아요. 예, 예. 그럼 중국의 위안화가 달러의 자리를 뭐 위협한다. 뭐 예, 대체 이런 예, 얘기 예, 나오긴 예, 했는데. 예, 예. 뭐 사실 생각하면 유로화도 있고. 네. 달러만 유독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거 이제 오랜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달러가 어떤 그 글로벌리 이제 전 세계적으로 네. 봐서 어떤 그 기축통화, 거의 뭐 경쟁자가 없는 그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기축통화로 부상하게 된 거는 네. 1차 대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1차 대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 근데 19세기나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파운드가 압도적이었어요. 네. 압도적인 국제통화였어요. 근데 1,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말하자면 영국이 그 전쟁의 당사국이었잖아요. 네. 미국도 이제 뒤늦게 관여를 하긴 했지만 네. 영국이 전쟁의 당사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국력을 소모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전쟁 물자도 그때 미국의 제조업의 강국이고 농업의 대국이고 하기 때문에 많은 이제 물자를 미국에서 사야 되는데 네. 그게 무슨 뭐 미국이 파운드를 받고 그런 물건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을 주든지 아니면 달러로 사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이 가지고 있던 금도 많이 이제 뭐 소모하게 되고. 네. 달러로 된 빚을 엄청나게 집니다. 이제 사실 영국이. 그러면서 나중에 1, 2차 대전이란 불과 그 몇십 년을 거치면서 급격하게 영국이 올라가면서 저절로 아주 어떻게 보면 반사 이익을 얻은 거죠. 달러가 네. 자연스럽게 이제 지배적인 통화가 되고 그 이후로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1940년대 브레튼 우즈 체제를 만들면서 네. 그게 이제 사실상 달러가 이제 어떤 유일한 이제 기초통화로 부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시간을 거쳤지만 1973년대 이제 변동환율제로 그 변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실상 달러 본위제 하에서 산다고 봐야 돼요. 네. 달러 본위제 네.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오랜 시간 지속이 되어 온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국제 거래 같은 게 주로 달러로 이루어지고 달러로 우리가 이제 뭐 그 예컨대 그 돈도 빌리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언어도 그렇잖아요. 영어가 지금 세계어가 된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쉽게 그게 다른 언어로 바꾸기 쉽지 않듯이 네네. 이미 한번 이렇게 그 엄청난 네트워크 소위 네트워크 효과라고 말하는데
달러를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다른 통화로 이렇게 스위치 변화하는데 많은 또 비용이 위험도 따르고 그러니까 그걸 쉽게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냥 오랜 관성이 좀 많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그런 시스템화에서 살고 있다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달러 본위제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달러 시스템 자체가 정착이 돼버려서 그냥 뭐 미국의 뭐 국력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일단은 그냥 모든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다 그냥 달러에 맞춰서 개발이 되고 있고 발전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 그럼 미국이 어쨌거나 이 기초통화국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 달러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어떤 실질적인 힘들을 발휘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딱 최근에 와서 이제 달러가 이제 아주 어떻게 보면 그 무기화된. 그러니까 달러는 사실상 미국의 통화이지만 국제 통화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거기에 이제 가능한 중립적으로 순수 화폐로만 쓰여야 되는데 미국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달러를 무기화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최근에 예를 들면은 지금 저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아, 그 러시아 중앙은행이 예를 들면 이제 그 미국이나 그 유럽의 여러 금융기관이 예치해놓은 이제 그 자산이 있어요. 달러 자산이나 또는 유로화 자산이 그게 자그마치 3천억 달러 이상이었어요. 근데 그걸 동결해버린 거예요. 오늘 갑자기. 그 이게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 거, 합법적인 거냐 이런 거를 떠나서.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에 있는 그 금융 전문가들이 있던 것들은 야 이게 좀 이러도 되는 건가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달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게 그럼 다른 미국과 사이가 안 좋은 국가들이나 그 국가의 시민들, 국민들 또는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 나도 나중에 당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하나의 최근의 단적인 예인데 미국이 옛날부터 그런 이제 그 달러의 힘을 이용한 어떤 그 뭐랄까 그 제재를 해왔어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우리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2005년도에 아마 2005년도일 겁니다. 그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이라고 이제 마카오에 있는 조그만 은행인데 사실은 거기에 이제 북한의 그 불법 자금을 세탁한다 이런 이제 우려가 있으니까 그 은행을 블랙리스트에 올려가지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 일단 그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모든 다른 금융기관들이 그 은행하고 거래하기 싫어해요. 기피하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불똥이 튈까 봐서. 그리고 은행의 그 예금자들 고객들 입장에서도 아, 저 은행에 곧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다 예금을 인출하는 거예요. 뱅크런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발표하는 거 하나만 가지고 사실 이제 북한을 겨냥해서 그때 돈도 그 액수도 많지도 않아요. 한 2,500만 달러밖에 안 되는데 그거 발표 한마디에 그냥 완전히 은행이 폭삭 망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는 거죠. 완전히 왕따가 되고 이제 고립이 되는 그게 하나의 케이스고 또 하나 이제 그 지속적으로 이제 미국이 이란과 사이가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제재를 해왔잖아요. 그 이란 은행들이 직접 미국에서 이제 달러로 된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란이 다른 외국, 제3의 외국계 은행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미국 그 달러 거래를 해왔는데 그 외국 은행들을 겨냥해서 이제 제재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 계속해서 이란과 거래를 하면 너희들이 미국에서 그 활동하는 거, 영업하는 거를 다 차단시키겠다. 그 은행들이 어떻게 했어요? 겁이 나니까. 왜냐하면 달러 거래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고객들이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이제 그 달러로 사용된 거래를 안 하면 은행이 많은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란하고 거래를 다 이제 스톱하는 거죠. 중단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이제 그 좀 이제 그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직접 미국의 이제 그 당국자들, 그 재무부 고위 관료들이 이런 사람이 나서가지고 예를 들면 은행들을 좀 이제 이제 설득하는 거지만 사실상 압박으로 느껴지는 거죠. 압박을 하거나 자 이란하고 거래하지 마라. 예를 들어 북한하고 거래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걸 소위 직접 얘기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면 이제 예를 들면 2001년도 이제 9.11 테러 사건이 나고 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스위프트라고 그게 이제 모든 금융 거래 정보를 다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말하자면 거기를 통해야지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이제 금융회사들이 자기들끼리 만든 회사예요. 이제 본사는 이제 스위스에 있고 그런데 그거를 금융 정보를 알면은 이제 훨씬 쉽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계속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걸 공개를 안 하다가 9.11 사태 이후에는 결국 공개를 해요. 그걸 제한적으로. 그래서 그때 그 수만 건의 이제 정보를 얻어서 결국 이제 테러 그 조직을 사전에 제압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그 테러 활동을 억제하는 데 쓰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건 미국이 가진 막강한 힘이 아니면은 그런 기관들이 그 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것도 역시 이제 미국의 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우리나라 이제 중앙은행이 한국은행 예, 예. 이거를 완전히 뭐 독립됐다거나 독립적 의사결정을 한다고는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듣기로는 미국의 정부하고 이제 미국에서 연방준비은행 연방준비제도라고 예, 하잖아요. 예, 예, 예.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예. 상관없이 한다는 게 관계가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이제 미국 정부가 정확히 말하면 근데 대통령이랄지 네. 아니면 이제 의회 이런 이제 정치적인 조직으로부터 독립해서 의사결정을 하느냐 이런 질문이시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100% 독립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연준은 법률상 네. 네. 연준의 임무가 두 가지입니다. 네. 임무가 뭐 하나 첫 번째 임무는 뭐냐면 물가 안정이에요. 통화 가치 안정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연준이 이제 근데 중요 통화 정책 예를 들어 최근에 이제 금리 결정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인플레이션 지표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이제 그 물가 상률이 높아지면 통화 가치가 하락하니까. 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거의 뭐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고용의 안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을 해야지 이거는 이게 좀 상충되는데 경제가 성장을 해야지 고용이 많아지잖아요. 고용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우리 좀 다른다고 틀려요. 영국이랑 유럽 좀 달려서 경제를 실적으로 성장시켜서 고용을 확보하는 것도 그 임무 중에 하나예요. 이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찌됐든 그래서 지금은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지표상으로 보면 이제 실업률이 아주 낮잖아요. 네. 거의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하니까 금리를 더 올려서 긴축을 쪼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 실업률이 늘어나서 아 지금 고용 사정이 안 좋다. 그럼 이제 금리를 내려야 되겠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그 대통령이나 의회로부터 직접적으로 일상적인 지시를 받지는 않지만 네. 그러나 법률상 이게 명시적으로 그 과제가 미션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수행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그 이 지금 연준은 아무리 독립된 기관이라 하더라도 계속 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의회 감독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당장 의원들 입장에서는 야, 뭐 이게 상황이 안 좋으면 너희들이 좀 제대로 잘못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질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항상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독립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연준의 지금 그 연준의 이사회죠. 상층 기구인 네. 연준 이사회는 그 7명의 이사들이죠. 거버너들이 사실은 전부 다 상원의 인준을 거쳐서 대통령 임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임명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100% 독립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연준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들은 거에 따르면 예, 예. 연준의 그 자본이 유대계 쪽에 많이 잡고 있어서 예, 예. 미국의 사실 주인이 이제 유대계다 뭐 이런 게 많잖아요. 이런 진실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사실 네. 이제 지금 이제 월가 같은데 이제 주요 금융기관에 보면 유태인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네. 유태인들이 뭐 금괴뿐만 아니라 이제 언론계도 많고. 학계에도 많고 그 이제 인구 숫자에 비하면 이제 상당히 그쪽 진출한 비율이 높은 건 사실인데, 네.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도 일부 어떤 이제 그 책 같은 경우나 다른 정보 그 원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지나치게 약간 음모론에 가까운 네. 이런 이제 그런 네. 이야기들이 많이 좀 이제 확산이 돼서. 네, 네. 거의 맨날 뭐 로스차일드나 이런 그쵸, 그, 예. 예, 이런 집단이 거의 지금도 아직 통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근데 그건 약간 과장된 이야기고 네. 그래서 이제 제 책에도 아주 상세하게 연준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과정 네. 이걸 제가 아주 상세하게 기술을 해놨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 의외로 우리 이제 시민들이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연준이 그 만들어지게 된 과정의 역사를 보면 아, 그런 건 아니에요. 로스차일드가 뭐 깊숙이 개입했다? 이건 아니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연준을 만들 때 이제 윌슨 대통령이 만들었잖아요. 그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었단 말이에요. 당시 윌슨 대통령이. 근데 이제 말하자면, 그때, 민주당 상원이나 하원에서 이제 가장 그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이제 그룹이 뭐냐면은, 그 윌리엄 브라이언이나 당시 이제 국무장관이었는데, 그 국무장관이 말하자면 미국 내 당시 이제 19세기 말부터 미국에는 거대한 진보 그룹이 있었어요. 네. 진보적인 세력들이. 네. 말하자면 경제적인 약자들, 농민들이랄지 이런 수공업자들 이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룹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그 약자들을 위한 어떤 금융 제도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금융 자본 이 독점적인 거대한 금융 자본을 견제하는 네. 의식이 아주 강했어요. 네. 사실은 그래서
그 연준은행, 12개 연준은행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 가맹은행들이 주주가 된 은행이지만 상총부의 별도의 기구를 만든 거예요. 연준 이사회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감독을 하잖아요. 네. 그건 정치적인 기구란 말이에요. 그거는 아주 그 사람들과 관계없는. 그 기구를 일순 대통령이 이제 제안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의 그 진보 진영의 의사가 반영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로스차일드의 막 다 좌지우지해서 만들었다면 네. 그런 거 아예 안 만들었겠죠. 그렇죠. 네. 뭐 하나 정치적 통제를 받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 팩트가 아니고 어찌됐든 여러 가지 그 정치적 그 당시 진보 진영의 거대한 진보 진영의 그 의사 그 사람들이 반대했으면 안 됐거든요. 말하자면 네. 그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만들어진 제도고 법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게 제 네. 생각입니다. 네. 네. 그 제가 이제 뭐 재테크 책이나 이제 네. 특히 로버트 키오사키 그 책들을 보면은. 네. 이 달러를 이제 종이 조각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게 네. 가치가 있다고 믿으니까 그렇죠. 이제 하는 거지. 예, 예, 예. 이제 믿지 않으면 이제 이건 이제 종이가 돼버린다. 예. 이런 아, 얘기하면서 뭐 네. 화폐를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빨리 예. 어디 투자해야 한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예, 예. 이 사실 처음에는 이제 금화나 은화에서 시작해서 사실적 가치가 그렇습니다.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진짜로. 네, 네, 그렇습니다. 이 금화 은화가 갑자기 종이가 되면서 네. 그 가치를 잃지 않았던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예, 이제 그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화폐 역사를 보면 의외로 소위 지폐, 네. 종이 돈이 네. 빨리 출현합니다. 그게 이제 식민지 시대 네, 이미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미 이제 금화나 은화 이런 주화가 가장 이제 가치가 있었던 네. 소위 이제 우리가 그걸 정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물품 특정한 가치를 가진 물품에 의해서 표상되는 화폐만 진정한 화폐로 여겼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미국 역사 그때 당시 이제 그 매사추세츠주 이제 식민지였는데 여기서 갑자기 캐나다하고 이제 캐나다에 좀 그 그때는 식민지 시절이죠. 그 이제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했는데 이제 그때 시민들은 이제 그 이제 뭐라지면 병사를 모집을 하면서 네. 병사들을 그냥 이렇게 돈도 안 주고 할 수가 없거든요. 나니 네. 월급도 줘야 되고 그쵸. 여러 가지 전쟁 물자도 구입을 해야 되고. 네. 대체적으로 그 사람들 생각은 뭐냐면 아 뭐 우리가 이겨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적당히 그쪽에서 네. 이렇게 좀 약탈을 하면 되지 네.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 저는 이렇게 졌어요. 거기가 아, 왜요? 네. 돈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그 말하자면 징집돼서 복무를 했던 많은 이제 시민들이 이제 불만이 이렇게 차가지고 아 이거 빨리 돈 내놔는데 돈 줄 돈도 없고 뭐 금화 은화가 어디 있어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때 사람들이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일종의 신용증권이라고 이제 그 일종의 증권이에요. 종이에다 써서 네. 준 거예요, 그냥 이게 뭐 얼마짜리 뭐 이렇게 해서 준 건데 그게 왜 그럼 효과를 얻느냐? 이걸 이거 이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네. 나중에 너희들 아니고 우리한테 세금 내야 되잖아. 네. 세금 낼 때 이걸로 세금 내면 돼. 네. 그런 거예요. 네, 네. 그럼 어차피 나중에 시민들이 나중에 세금 내야 돼요. 그렇죠. 100달러도 네. 만약에 얼마가 됐든지 간에. 네. 아, 그래? 그럼 이거 쓸모가 있는 거네? 그러니까 그 가치라는 건, 그때 당시 식민지 정부였지만, 네. 지금은 이제 국가죠. 사실 네. 지금 모든 그 불안 지폐거든요. 말하자면 우리나라 지폐도 마찬가지고, 네. 미국의 지금 달러 지폐를, 지폐가 감을 힘든 것은 최종적으로는 국가의 권력인 거예요. 말하자면. 법정 통화라는 지 법정 통화는 쉽게 말하면 국가에 대한 공적 의무 그러니까 그런 세금을 납부한다든지 뭐 벌금을 납부한다든지 그런 의무를 이행할 때 이 돈을 쓰면 효과가 있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네. 아니면 개인 간의 민사상 채권 채무를 이행할 때도 이 돈으로 하면 효과 효력이 발생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건 국가의 권력에 의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국가라는 힘 조직이라는 힘 네. 이 말하자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국가의 신용이 만들어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국가의 권력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는 권력이라는 건 국가가 가지고 있잖아요. 네, 조세권이라는 네, 거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증서 가지고 오면 우리가 세금, 야, 이걸 낸 걸 해줄게. 네. 이건 국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는 이제 식민지 시절에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민들이 이제 그 식민지 이제 예를 들면 뭐 옛날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총독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 영국이 이제 본국이 임명을 하는 거고 네. 의회는 자치적으로 구성을 했어요. 대부분 이제 시민들의 그 지역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네. 그 의회에서 이제 이런 걸 주도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건 우리 지역의 화폐야, 우리의 화폐야 이런 의식이 상당히 강했어요. 공동체적 우리가 우리 경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네. 수단으로 인식을 했어요. 그 당시 이 사람들은. 네. 근데 그게 써 보니까. 자, 내가 이제 받았어. 이걸 받았는데, 당장 자기가 물건을 사야 되잖아요. 네.
그 자기가 좀 물건이 필요하니까 어디 가게 가서 아, 내 이거 좀 낼 테니까 이거 좀 받아줘. 근데 그 상인도 언젠가는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쵸. 그러니까 그 대신에 예를 들어 100달러짜리면 100달러 가치는 인정 안 하고 아, 적당히 한 70달러만 인정해 줄게. 할인을 해서. 네. 그게 이제 유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약간 상품권 같은 느낌이. 그렇죠. 네. 지금 지역 앞에서 마찬가지 상품권 같이. 네, 네, 네. 그렇게 유통 되니까 점점 이제 쓰인 거예요. 그게 네. 거래, 실제 한국 네. 거래. 네. 그래서 이 지역 앞에가 미국 식민지 시대 때 영국이 실제로 주화를 그때는 중산주의 정책을 취해가지고 금화나 은화 같은 주화를 식민지에서 유통되는 걸 되게 원하지는 않았어요. 다 본국으로 회수하려고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항상 만성적으로 그런 부족, 화폐 부족 때문에 사실은 미국 경제가 많이 좀 어려웠거든요. 말하자면. 네.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그 경제적 어려움을 좀 해소를 한 거죠. 사실은 이런 경험 때문에 나중에 미국이 이제 독립전쟁을 시작되고 나서도 소위 그 컨티넨탈 뭐 이제 그 달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지폐예요 말하자면 그거를 발행을 할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좋은 기억들이 있잖아요. 아, 이 지폐가 뭐 그런 아주 효과가 있더라. 네. 아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독립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컨티넨탈 달러가 워낙 이제 가치가 폭락을 하니까 그 나중에 이제 그 건국을 하면서 그걸 바꿉니다. 이제 금과 은을 기반으로 한 네. 화폐제도로 바꾸는데 결정적으로 다시 이제 이런 순수한 지폐가 등장한 거는 남북전쟁 때. 소위 이제 북군이 그 북부 네. 쪽이죠. 네. 그 링컨 대통령이 이제 지도하던 그 리더하던 그 북부 쪽에서 그린백을 발행을 하죠. 그린백이란 네. 그거는 금과 은과 아무 관계 없이 그냥 순수한 지폐예요. 다만 그것도 보니까 법정 통화 지위를 인정을 한 거죠. 네. 오케이 이거 가지고 그냥 세금도 낼 수 있고 보증도 내고. 그러니까 이제 일정한 가치를 갖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지폐도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종이돈이지만 네. 이걸 가지고 그럼 아무 무가치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국가에 세금 낼 때 네. 이걸 내면 인정되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어쨌거나 세금 낼 때는 받아주니까 당연하죠. 예. 가치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민사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예를 들면은 자 내가 이 지폐로 냈어요. 지폐로 네. 이제 돈을 갚으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내가 채무자인데 네. 내가 이제 우리 저 우리 진행자님한테 네. 내가 이제 100만 원 채무가 있는데 이걸 냈어. 근데 아 나 이거 종이전이니까 안 받을래. 나 금으로 줘. 네. 달러로 줘. 해도 네. 네. 내가 그럼 법원에다 공탁을 해요 이거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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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원 내고 그러면 그 효과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효과가. 그러니까 민사 거래도 효과가 있는가? 그만한 가치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어디까지나 법률적, 네.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발생하는 가치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네. 아무 가치가 없다 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거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은 뭐 정부가 이제 권위를 잃거나 그렇죠. 힘을 잃게 되면은 이게 정말 의미가 없는 거죠. 완전 정의가 떨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당연하죠. 완전 정의가 없는 거예요. 네. 나중에 뒤에 나올지 모르지만 사실 그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게 좀 본질적인 네. 문제인데 예를 들면 네.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하죠. 예. 이제 그 금본위제도 한번 여쭤보고 싶긴 해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이제 금본위제는 미국이 달러를 갖고 오면은 내가 금을 무조건 주겠다. 이거를 이제 보장을 했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역사적 어떤 일들이 생기면서 해외 국가들로 미국이 좀 불안한 것 같은데 하니까 너도 나 바꿔가기 시작해서 아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서 야 우리 더 이상 못 바꿔줘 하면서 없어졌다라는 게 제가 알고 있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가요 좀 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뭐 이게 1944년도 이제 브레튼우즈 협정을 체결할 당시에 네. 모든 다른 나라 그때는 이제 사실 고정환율제를 채택을 해요. 네. 고정환율제를 그 1차 대전에서 2차 대전 사이에 워낙 이제 국제 특히 그 통화 질서가 엉망이었거든요. 맞아요. 서로 이제 화폐 전쟁을 하고 뭐 환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왜냐면 수출 경쟁력을 늘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안정된 어떤 그 환율, 네. 화폐 가치를 되게 중시했던 거예요. 말하자면 당시 이제 미국도 그렇고 뭐 그 다른 나라들도. 그래서 고정환율제를 채택을 했는데 고정환율제를 채택을 하면서 그 뭐가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 기준점을 금과 달러로 정한 거예요. 금 또는 달러.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럼 각 다른 나라들은 자기 환율이 좀 이탈해요. 거기서 바뀌면은 네. 시장에 개입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환율을 유지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대부분 누가 금을 가지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쵸. 달러를 가지고 이제 환율을 그러니까 자기 자국의 화폐 근데 우리 한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그런데 네. 한국은행에 개입을 해서 이제 한국의 가치를 올리고 네. 예를 들면 달러를 팔고 하나를 사는 식으로 예를 들면 한국의 원화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달러 보유를 늘리는데 그래서 미국이 어떤 약속을 했냐면
우리는 1온스당 그때 당시 이제 $35 이렇게 이제 가치를 금의 가치를 정해놓고 일반 개인이 요구하면 안 들어줘요. 네. 각국의 다른 외국의 중앙은행이 통화 당국이 미국에 대해서 달러를 가져와서 아 우리 바꿔줘. 그러면 1온스당 $35라는 가치에 비례해서 그걸 금으로 주는 줘야 그 약속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나중에 미국이 이제 2차전 끝나고 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뭐야 돈을 많이 썼어요. 예를 들면 그 무역 수지 적자도 네. 많이 보고 더더군 이제 베트남 전쟁도 하면서 많이 이제 그 돈을 화폐가 막 외국으로 많이 나가고 많이 쓰잖아요 밖에서. 네. 그러니까 외국에 특히 유럽 쪽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그 국가들이 보니까 아 저 돈을 막 이렇게 막 쓰는데. 근데 금의 양은 일정하잖아요. 그럼 그렇죠. 저 나중에 저기 금으로 과연 바꿔줄까? 이런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도 이제 의심을 해서 막 그 벌써 1960년 되면 이제 막 이제 뭐 그 런던 금시장 같은 데서 막 달러를 팔고 이제 금을 사고 막 이렇게 이제 달러 가치를 흔드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금의 가치는 1달러당 $35 딱 고정이 되는데 네.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이제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금값은 올라가고.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막아보려고 미국이 많은 노력을 했어요.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은 이제 길게 이야기를 못하는데 네. 제가 자세히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많은 노력이 결국은 실패했고 그리고 중간에 또 이제 유로 달러 시스템이라고 이제 런던에서 1960년대 후 50년대 후반이죠. 57년도부터 이제 그 거대한 이제 역외 달러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그 달러 가치 환율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말하자면. 점점 어려워졌어요. 압박이 가해지니까. 여러분 1977년에 닉슨 대통령이 네. 야 우리 더 이상 못 바꿔줘 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1974년도에 완전히 이제 고정 환율제가 깨지고 변동 환율제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1973년도부터는 완전 순수한 네. 말하자면 이제 그 금이나 그런 금속화폐와 아무 관계 무관한 네. 예, 화폐 시대가 된 거죠. 네. 아 그럼 달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잘 된 거 아닌가요? 어쨌든 간에. 그렇죠. 더 힘이 세진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네. 역으로 보면 그때 당시 그런 논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학자들이나 전문가들도 야 이게 금으로부터 이제 금하고 단계를 단절하면 네. 달러 가치가 폭락하는 거 아니야 이제. 네. 그 누가 뭐 야 이제 금도 금하고 관계도 없고 네. 누가 그럼 달러를 쓸까. 그렇죠. 이제 이런 우려도 많았어요 사실은. 네. 우려도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뭐냐면 어쨌든 44년도에 이제 브레톤 루즈 체제가 만들어지고 나면서 달러가 사실상 유일한 기축통화를 기능을 해왔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이 달러를 거래했어요. 왜냐하면 달러가 제일 믿음직스러우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그 틀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이미 거의 한 30년 가까이 말하자면 운용되면서. 근데 그걸 막상 달러가 이제 아 금하고 단절을 해도 다른 걸로 뭐가 변화를 스위치를 하고 싶어도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네. 이게 네. 갑자기 어느 날 네. 어디로 다들 뭘로 가겠어요 지금 뭐 영국의 파운드로 가겠어요 그쵸. 뭐 일본의 엔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아 그냥 뭐 이제 아무래도 달러로 거래하는 게 모든 거래비용도 싸고 이미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달러를 쓰기 시작을 한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래도 미국의 당국이나 이제 그 정부 입장이나에서는 불안하니까 네. 많은 노력을 합니다. 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제 소위 우리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페트로 달러 같은 거 이제 개념이 있는데 지금 중동의 산유국들이 많은 이제 그 오일을 팔고 원유를 팔고 나서 이제 그 돈을 다른 이제 달러가 아닌 다른 근데 뭐 파운드랄지 근데 독일의 마르크랄지 네. 그 당시에는 유로하고 있기 전에. 예를 들면 이제 다른 통화로 아니면 자기들이 뭔가 통화를 새로운 독자적인 통화를 만들어서 이제 그걸 통화 그런 걸 거래를 하게 되면 달러 사용량이 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때 당시 미국의 이제 재무장관이 근데 뭐 사우디 같은데 방문을 해서 협상을 해서 너희들이 그 달러 저 오일을 판 거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그 미국에 좀 국채를 사라. 국채를 사는 거는 근데 미국의 국채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잖아요. 그 사실 달러로 달러로 결제 통화를 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 오일을 팔 때. 그래서 사우디가 그걸 이제 승낙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사우디는 어쨌든 이제 상당히 취약했어요. 중동에서 여러 가지 지위가 좀 불안하고 사우디 왕실 입장에서는 뭔가 누군가 자기들의 정권을 보호해줄 이제 그런 국가가 필요했던 거고 이게 최대 이제 군사 대국이 하니까 서로 협상을 한 거죠. 네. 서로 간에 윈윈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자면 그래서 많은 원유를 팔아서 그 판 돈 달러로 일단 결제를 하고 달러로 대금을 받아서 그 돈의 상당수를 가지고 미국의 국채를 사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다른 이제 산업국들도 그게 따라가요. 중동 산업국들이 다 대부분. 네. 그 미국, 그 사우디만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달러 가치가 좀 이제 이게 지탱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노력뿐만 아니라. 네. 아까도 말씀했지만 또 말한 그 유로 달러 시장이 거대한 여계 달러 시장이 거래 시장이 이미 1957년도부터 형성이 돼서 전부 다 달러로 이제 거래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때 당시 국제 외교 시장에서도 그리고 뭐 달러로 채권도 발행하고 이미 금융 시장이 커지면서 전부 다 그게 달러로 거래가 돼요. 이미 익숙해져 있었어요. 네, 네. 그 미국의 의사와 관계없이 네. 그건 주로 런던의 금융민들이 한거 만든 거거든요. 네. 시스템인데 다른 나라에서도 네, 네. 어? 네. 미국 정부가 꼭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사실은 이제 달러의 가치를 지탱하는 데 상당히 많은 이제 큰 역할을 했어요. 사실은 그 유로달러 시장이. 네.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네. 달러 가치를 유지를 한 거죠. 예, 예. 어쨌든 관성적으로 이게 어쨌거나 금으로 고정되었던 달러와 그 당시 신뢰가 가장 높았고 네. 금이 이제 떨어져 나가도 그럼 대안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달러를 이렇게 쓰게 여,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능했던 궁극적으로는 어떤 미국의 국력이에요. 국력. 예, 경제 대국이었고 압도적인 경제 대국이었고 네. 또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네. 정치 외교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이 된 거죠. 네. 예, 예, 예. 그렇지 않고는 뭐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조그만 나라가 네. 그렇죠. 다 우리도 네. 네. 예, 그렇게 안 되겠죠. 아, 그러면은 뭐 그 달러의 지위는 뭐 지금까지 그렇게 뭐 대체 위협을 받은 적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예를 들면 경제 대국이라 하시는 옛날 독일의 마르크화라든지 네. 유로화 이전에 네. 예를 들면 일본의 엔화 일본도 한때는 이제 지금 조금 이제 지위가 추락했지만 한때 미국을 위협하는 경제 뭐 대국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독일이나 일본이 과연 미국 그 달러를 대체하려는 사실 시도 자체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2차 대전 네. 전부 다 전범 국가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어떻게 보면 이제 2차 대전 이후에는 패전 국가로서 보호를 받는 나라였기 때문에 감히 거기에 이제 도전을 할 네. 생각도 안 했고 그 미국 체제 내에서 달러 체제 내에서 자기들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달러 체제를 유일하게 낫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특히 일본이 그랬거든요. 말하자면 네. 그러니까 뭐 별로 그냥 오히려 미국을 도와주는 역할을 좀 사실 많이 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럼 중국은 그 당시 힘이 없었나요? 힘이 없었죠. 중국이 이제 사실은 경제 이제 국가 대국으로 부상해서 요즘에 와서 이제 어떤 미국을 위협한 국가가 네. 된 지는 불과 지금 얼마 안 되거든요. 예, 예. 예. 이제 그 작가님 책에서 이제 제가 그 경제학 원론 시간에 들었던 단어들이 나와가지고 한번 네, 예. 넣어봤는데, 예. 이제 볼커라는 사람이. 그렇죠. 예, 예, 볼커. 볼커 룰, 뭐 이런 이야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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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볼커의 금융정책이 왜 그렇게 뭐 경제학적으로 좀 중요하고 얘기가 되고 있고, 뭘 의미하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폴 볼커는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의 70년 특히 1970년대 그때 이제 달러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금하고 관계를 끊은 이유이기도 한데 네. 그 아주 높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렸어요. 말하자면 그 당시에 오일 쇼크도 있었고 네.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물가 상승률이 높으니까 그게 모든 경제를 이제 압박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의 금융계나 재계의 입장에서는 네. 어떻게든 이걸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겠다. 이게 1차적 과제가 된 거예요. 네. 그때 이제 폴 볼커가 등장을 합니다. 네. 등장을 해서 그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쓴 정책 수단이 뭐냐면 엄청난 고금리 정책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네. 금리를 확 올려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통화량을 막 이제 쭉 줄인다 그러면서 금리가 확 올라가니까 엄청 통화 긴축을 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결국은 그 바람에 이제 물가는 잡습니다. 잡아요. 예, 잡는데, 그로 인한 이제 여러 가지 효과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뭐랄까, 파생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죠. 나타나고, 대표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폴 볼커가 이제 그런 이제 그 소위 이제 볼커 쇼큐라고 할 만한 그런 엄청난 이제 정책을 하면서 고금리 정책을 펴니까 대거 외국 자본이 유입이 돼요. 미국으로. 네. 금리가 높으니까 그렇죠. 특히 일본 자본 일본이 수출해서 돈을 벌었는데 네. 일본은 그때 그런 금리가 낮았어요. 금융 상품도 없으니까 뭐 엄청난 돈들이 이제 미국 국채를 사고 네. 그래서 사실 그래서 레이건 정부 때도 사실 미국 그 레이건 정부가 막 이제 그 레이건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아 뭐 저기 뭐 작은 정부 그래서 이제 막 대폭 세금도 막 깎아주고 그러니까 보나마나 이게 아 이게 재정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막 그 외국에서 막 돈이 들어와가지고 미 국채를 사주고 하니까 오히려 그걸 이제 적자를 메워준 거예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그 사실 오늘날도 그렇거든요. 오늘날도 사실은 미국이란 나라는
그때 레이건 정부 시절인 1985년도에 경인 고 무렵에 네. 채무국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초통화국가,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 채무국가가 된다는 상당히 좀 이상한 현상이 네. 발생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적자가 늘어났어요. 누적된. 그걸 전부 다 채권 발행에서 때우는 거예요. 그 지금 놀랍게도 네. 최근에 작년 연말에 이미 그 미국 그 말하자면 그 재정 적자 누적된 그 국가 채무의 누적 액수가 31조 달러를 돌파했고 최근 자료 보니까 벌써 33조를 돌파했더라고요. 네. 그게 GDP의 지금 123% 4% 수준이에요. 네. 엄청난 거예요 지금 네. 이게. 네. 제가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때부터 그러니까 계속 뭐 채권 발행해서 적자 봐도 그냥 그걸로 때우고, 이렇게 해온 거예요. 네. 그게 그 시작이 볼코의 고금리 정책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은. 그 볼코가 이제 고금리 정책 쓸 시기의 그 분위기나 상황이 지금하고도 좀 많이 유사한가요? 지금도 이제 뭐 금리 올려서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제 그러나 그때 당시 인플레이션이 훨씬 높았죠. 아, 훨씬 높았어요. 아, 훨씬 높았어요. 최저 인플레이션 유리하게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상당히 장기간 지속이 됐고 네.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급망 공급 쇼크 때문에 공급망이 이제 그 소위 서플라이 체인에 이제 혼란이 생기면서 이제 물가가 오르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좀 오른 네. 건데 그러니까 그때하고는 비교하기 어려워요. 예. 달러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경제 위기였던 외환 위기 네, 1997년. 예, 예, 예.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우리 경제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네. 우리나라도 이제 어차피 외채를 많이 썼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도 그 역외 시장에 유로달러 시장에서도 많은 자금을 조달을 했고 미국에서 조달을 하고 했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이제 일찍 이제 수출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는데. 네. 1990년대 이제 벌써 80년대 후반 플라자 합의 이후로 보면 그 이제 미국 그 일본이 네. 갑자기 이제 그 엔고 현상이 지속이 되면서 일본이 이제 자기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대폭 그 금융 완화 정책을 펼칩니다. 막 금리도 낮추고 그리고 시중에 돈이 엔화가 넘치는데 그 일본에서 소화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근데 그 돈들이 대거 동남아와 한국 이쪽으로 흘러들어와요. 네. 말하자면. 네. 그때는 뭐 이제 뭐 돈을 쓰는 국가들 입장에 빌려서 쓰고 이런 국가들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도움이 되니까 돈이 없는데 와서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사를 한 거로는 저도 이제 외환위기 발생 원인이 정말 궁금했는데 단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일본에서 단기 외채, 그러니까 1년 미만에 네. 아주 단기로 빌리는 은행에서 빌리는 외채예요. 외채, 직접 투자도 아니고 외채가 네.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게. 네.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우리가 97년도에 이제 연초부터 벌써 한복으로 흔들리고 우리 경제 상황이 좀 안 좋긴 했지만, 그러니까 태국에서 이제 그 1차적으로 이제 그 외환위기 비슷한 게 이제 발생하면서 동시에 일본도 그때 당시에 금융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뭐 증권 네. 상당히 오래 역사 오래된 증권사가 무너지고 다른 게 금융 시장 내부에 서로 금융기관끼리 돈 빌리는 시장이 있거든요. 네. 자금시장이 다 마비가 된 거예요. 서로 못 믿는 거예요. 쟤도 좀 불안하다 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일본 은행도 아 외국에 투자했던 거, 아 한국이나 다른 인도네시아 어디 태국에 투자했던 거 막 회수한 거예요. 자기도 필요하니까 우선 네. 회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아시다시피 이제 BIS 비율이라는 이제 자기 자본 그 규제하는 비율이 있어요. 네. 이제 그걸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도 많이 이제 또 이 자산을 줄여야 돼서 그 외국에 대출된 채권을 많이 회수해야 되는. 그래서 갑자기 일본계 은행들이 아, 우리 돈 이제 대부분 보면 야, 1년짜리 단기 대출이지만 네. 대부분 다 이제 돈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아, 다 연장해주고 네, 대부분 그렇죠. 그렇게 하거든요. 네, 말하자면. 그렇죠. 네. 그렇게 믿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야, 더 이상 연장 안 돼. 다 갚아 한꺼번에 이렇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나라 외환 동남아도 그렇고 우리나라 외환이가 사실은 그때 일본 은행들이 사실은 결정적인 방아쇠 역할을 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갑자기 돈이 없잖아요 네, 그 이제 네. 돈 빌린 그 금융기관들이 기업들이고 없죠, 네. 그럼 우리 한국은행에 돈이 잔뜩 외환 보유가 있었는데 한국은행도 전화 그렇게 예측을 못하니까 그 외환 보유 액수가 이제 터무니없이 적으니까 갑자기
달러가 부족해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경제의 그 소위 펀더멘탈이 기초 여건이 나쁜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여러 가지 네. 지표상으로 보면 네, 네. 물론 이제 한보그룹이랄지 기아그룹이랄지 이런 대기업들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사실 그게 뭐 우리 정도 경제 정도 사이즈면은 크기면은 그런 기업들만 정리하고 구조조정해서 끝나면 되거든요. 만약에 네. 나라 전체가 흔들릴 정도가 아니었는데 네. 갑자기 그냥 달러가 없으니까 일시적으로 나라 전체가 지금 불호 상태에 빠져버린 거죠. 이게.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으로 달러가 부족한 현상. 그 특히 일본계 은행들이 그 일본 내부에 이제 복잡한 사정도 있었지만 갑자기 그 단기 대출을 우리가 만기 연장 못 해주겠다. 네. 회수하는 바람에 생긴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IMF로부터 이제 구제금융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이걸 가지고도 이제 그때 꼭 그렇게 받을 필요가 있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네.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안 받으면 망하는데 어떡해요? 그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문제는 네. 뭐냐면 이제 안타까운 거는 그러니까 네.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제프리 삭스 콜롬비아 대학 교수 같은 분도 이제 그런 지적을 하는데. 한국 정도는 이미 경제 규모가 큰 나라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펀더멘털 좋고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실 달러가 부족한 건지 조금만 잠깐 달러만 좀 공급을 해주면 얼마든지 돈 벌어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당시 IMF나 특히 사실 IMF는 표면에 나선 거고 실제로 미국 정부가 다 주도했거든요. 네. 뒤에서 말하자면 구제금융 여러 가지 네. 정책. 그러니까 미국이 여러 가지 조건을 요구를 했어요. 자본시장을 대폭 개방하고. 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여러 규제가 많았어요. 외국인들이 쉽게 이제 우리 기업들을 많이 소유하기도 좀 이렇게 인수하기도 어렵게 만들어 놓고 했는데 그걸 대폭 다 풀어라. 그 사실은 헐값에 많이 사갔잖아요. 그때 네, 당시. 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상당히 많은 이제 어떤 대가를 치른 거죠. 말하자면 그때 그러면서 대부분 지금 우리나라 시중은행 중에도 지금 대부분 대주주가 그 우리 저 뭐냐 외국 자본이 네, 많아요. 네.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다 일어난 현상들이 일들이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돈을 이제 뭐 구제금융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네. 상당히 많았으면 좀 그 좀 그 뭐랄까 좀 그 억울한 면도 있는 거죠. 예, 예. 네. 아 제가 이제 그 이 동아시아 금융 위기 네. 이거 이제 우리나라 97 IMF 사태를 이제 뭐 학교 수업 때 들으면서 네. 예, 예. 좀 이제 제 생각이 많이 달랐던 게 뭐였냐면 예. 이제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IMF 이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했을 때 저는 당연히 금목이 운동으로 이제 이거 우리나라 경제 위기를 극복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금목이 운동. 왜냐면 뭐 그 많이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많이 나오고 그래서 예, 저는 이제 밑에 예, 예. 나오니까 아, 온 국민들이 이제 예, 금덩이 예. 꺼내가지고 예, 나라의 예. 위기를 구했다 이렇게 믿었는데. 예. 경영학 수업에 경제학 수업에 교수님이 이제 예, 예. 금목이 운동 때문에 아니라 아, 그렇죠. 그 환율의 그 예, 예.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극복했더라고요. 예, 예,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갑자기 그 어찌됐든 그 환율이 우리 이제 원화 가치가 떨어졌잖아요. 네. 그 사실은 이제 외환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제 고통도 겪고 기업들이 힘들었지만 네. 그때 제일 많아 어떻게 보면 그 재미를 본 그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들이 수출 기업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원화 가치가 폭락을 하니까 그렇죠. 네. 갑자기 수익이 이제 달러를 받아가지고 네. 원화로 환산하면 이익이 엄청나진 네.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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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당시 재밌었던 게 동아시아는 위기를 겪었지만 네. 그때 글로벌이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경제가 좋았어요. 한참 그때 막 버블이 형성되고 막 그때 IT 뭐 이렇게 네. 그 뭐 버블도 형성되고 때서 그때 엄청나게 이제 경제 상황이 좋으니까 글로벌 경제가 수출이 많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수출 기업들이 일단 달러를 많이 벌어들였고, 사실 그게 컸죠.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네. 우리가 신속하게 우리 그때 당시 우리 정부가 아주 기민하게 움직였어요. 많이 그 여러 가지 구조조정도 하고 해서 그 또 외국 자본도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네. 외국 자본도 많이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그 구제금융 받은 거 다 갚고 IMF를 조율을 한 거죠. 사실은. 예. 아,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된 거죠. 그렇죠. 이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해 돈도 벌었지만 외국 자본도 많이 다시 들어왔어요. 예, 들어왔어요. 예. 신뢰를 하니까. 예. 그 우리나라 그 외환 위기가
어차피 결국에는 올 거였는데 97년도에 와서 이제 위기가 온 건가요? 아니면 이게 그렇게 일본이 그 당시 그렇게 안 했으면은 뭐 그런 위기도 겪지 않았고 우리나라 경제가 더 좋아졌을 수도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꼭 겪어야 될 위기는 아니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이제 1980년 특히 80년도 이후에 특히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소위 그 금태환 정지, 네. 그 닉슨 행정부가 이제 그 77년도 금태환 정지하고 변동환율제로 이동한 이후에는 국제 금융 시스템이 이제 환율이 불안하잖아요. 네. 고정된 환율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리고 나면서 동시에 이제 진행된 게 뭐냐면 소위 그 금융의 국제화, 자본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모든 이제 자본들이 외국으로 막 외국으로도 이동하고 이런 게 훨씬 더 이제 가속화되고 네. 규모가 커진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금융의 자유화, 어떤 자본 이동의 자유화. 네. 그게 글로벌리. 어떻게 보면 글로벌 전체가 이제 금융화되는 현상이 가속화된 거예요. 네. 특히 1980년도 이후에, 80년 이후에. 이게 갖는 의미가 뭐냐면, 그러면 외국 자본들이 막 이동을 했다가, 그게 상당히 투기적인 자본이 많아요. 네. 뭐 한국에 들어오든 다른 나라 어디 들어가서, 어느 순간 뭐 이익이 아니라고 해서 금방 나가요. 네. 그러면 이제 항상 불안해진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근본적으로 금융은 내재적으로 어떤 그런 변동성,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위험에 노출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실 우리 외환위기도 보면 크게 보면 그런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면은 이거를 피할 수 있냐, 근원적으로 피할 수 있냐, 근원적으로 피할 수는 없어요. 그걸 시스템에 금융 전 글로벌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를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충분히 우리가 돈 벌어서 갚을 능력이 있으니까 잠시 좀 부족한 거지. 그러면은 누군가 외국에서 미국 IMF가 됐든 미국의 뭐 중앙은행이 됐든 누군가 그때 달러가 좀 부족했던 거잖아요. 일시적으로. 그럼 잠깐 빌려주고 그래서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이제 안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좀 불필요한 위기를 겪은 거고. 그러나 이런 위기는 이 크고 작은 어떤 그 근원적으로 내재된 변동성과 어떤 불안정성 때문에 항상 그런 위기가 발생할 소지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느냐. 이게 이제 각국의 정부의 이제 중요한 과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작게 지나갈 수 있었는데 그렇죠. 엄청 크게 맞은 거군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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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이제 2008년 금융 위기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예, 예. 2008년 금융 위기는 이제 뭐 미국에서 시작된 그렇죠. 위기잖아요. 예. 어떻게 발생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흔히 2008년도 금융 위기를 이제 서프라임 위기라고들 네. 많이 이제 기억을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마치 그 말하자면 그 대출을 받을 적격자가 아닌 그 무자격자 내린 네. 그 비자격자 신용등급이 아주 낮은 사람들한테 무리하게 담보 대출을 해주는 바람에 위기가 발생했다. 근데 사실은 그거는 큰 그림의 크기 일부에 불과한 거고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저도 이제 제 책에 그래서 좀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자세히 좀 설명을 해놨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2008년, 78년도 금융위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림자 금융의 위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림자 금융의 위기. 네. 그럼 그림자 금융이 뭐냐? 이게 좀 말이 좀 약간 좀 뭔가 좀 좀 그 신비로운데. 네. 그러니까 그 이게 불법은 아니에요. 불법은 아닌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전통적인 은행이 있잖아요. 은행 같은 경우는 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다 그런데 정부가 다 이제 예금 그 다 보호 제도가 있어요. 일정한 금액까지 다 보호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엄격한 감독도 하죠. 그 대신에 은행들 같은 경우는 엄격한 감독도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고가 잘 안 나요. 맞아요. 네, 그렇죠. 쉽게 말하면 네. 옛날에 그런 게 없을 때는 사고가 많이 났는데 네. 이런 데서 문제가 잘 안 되는데 미국이 이제 그 특히 1980년도 이후에 금융기관들 사이에도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아주 복잡해진 여러 가지 이제 그 특히 이제 금융화가 진행되면서 경쟁도 치열해져서 자기들이 전통적인 은행 같은 경우도 은행 업만 해가지고는 별로 이제 그 좀 이렇게 돈도 잘 못 벌고 그리고 이제 특히 새로 등장한 투자은행들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뭔가 새로운 형태의 이제 자꾸 금융활동을 상품도 만들고 네. 활동을 하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새로운 거래를 하는데 이 부분은 규제를 받지 않는 영역. 알았죠? 그 대신 보호도 받지를 못해요. 네. 이거를 그림자 금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뭐 조그만 업체들이 아니라 큰 플레이어들이에요. 유명한 투자은행들. 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상업은행들. 이 사람들의 금융활동인데 다만
규제받지 않고 상대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영역을 그린저 금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제 책에서 뭐 예를 들면 그 뭐 특히 그 리포 시장, 리포 거래 이런 것도 제가 좀 의도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네. 아주 새로운 기법들을 동원해서 자기들끼리 여러 가지 거래를 하는데 그러니까 2008년도 위기는 거기서 문제가 터진 거거든요. 우리가 아는 베어스턴이나 리만 브라더스가 그이 몰락한 것도 그 자기들끼리 자금 시장에서 결국 돈을 조달을 못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역할은 서브프라임이 문제가 된 거는 이 서브프라임을 이걸 단순히 대출해줘서 나중에 뭐 돈을 못 갚는다 이게 아니라 네. 이 대출해주고 나서 이거를 증권화 시켜가지고 상품화 시켜서 이제 팔았어요. 네. 몇 단계를 거쳐서. 네. 근데 그게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네. 문제는 그 증권이 네. 주택 저당 증권이 또 그걸 근거로 한 여러 개 복잡한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네. 담보로 쓰인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리만 브라더스가 이제 돈을 빌릴 때 그 증권을 담보로 다른 데다 제공을 하고 돈을 빌려요. 네. 근데 그게 서프라임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 증권 자체가 이제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그쵸. 네,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쵸, 네. 저거 못 믿겠다. 네. 담보 가치도 없다. 네. 그러니까 너 그러니까 추가로 담보 요구해. 근데 이것도 담보가 그러면 다른 것도 혹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 의심이 불신이 갑자기 확산이 된 거예요. 위장 매매에. 그러니까 이게 금융기관들 사이에 서로 이제 그 담보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네. 그러니까 너 돈 더 내, 담보 더 내. 네. 우리 가지고 안 돼. 근데 갑자기 돈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산들을 다 팔아야 되는데, 갑자기 팔면 어떻게 돼? 자산 가격이 급락을 하잖아요. 네. 안 되는 거예요. 사실 2008년도 금융위기를 간단히 말하면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럼 누군가 이걸 엄청난 많은 자산을 그, 좀 이제, 그, 뭐, 이게, 누구 사줄 때도 없고, 사실은. 네. 물량들이 많아서. 네. 그런,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은 또 이제 문제가 된 그런 담보를 갑자기 보완해 줄 만한 능력도 없고. 네. 어? 이런 상황에서 그, 금융기관들 서로 불신이 이제 커지니까. 네. 많이 시장이 마비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림자 금융의 위기였다. 네. 거기다가 플러스. 미국에서만 문제가 생기면 모르는데 여기다가 유럽 금융기관들이 대거 가세를 했어요. 아, 이 사람들이 뭐 상품을 투자하거나 그렇죠. 그러면? 돈도 미국에서 조달해. 이 사람 달러가 네, 없잖아요. 미국 네. 금융기관들은 네. 미국 금융시장에 빌려가지고 여기다 막 무리하게 투자를 한 거예요. 자기들이 돈 벌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투기판이 된 거죠. 그러니까 네. 규모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서양 금융의 위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어떻게 보면 북대서양이죠. 네. 그러니까 미국과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자 금융 플러스 북대서양 금융의 위기. 사실 우리 아시아 같은 경우는 별로 아무 책임이 없어요. 이거 오히려 나중에 피해만 입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 그 선진 그 서방 그 금융 그 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탐욕이기도 하지만 항상 역사를 보면 이제 금융기관들도 항상 새로운 제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끊임없이 경쟁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제도 상품을 만들고 새로운 뭔가 거래 유형을 만들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무리하게 막 이게 뭐랄까 경쟁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위기가 나타날 이제 소지가 항상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있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네.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네. 지금 이게. 완벽한 규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이제 2007, 8년도 위기는 어떻게 보면 네. 그런 위기다. 예. 그럼 이제 그 금융기관 간 불신은 뭐 그게 이제 부동산 가격 하락에서 비롯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인 촉발은 이제 서프라임, 그래서 서프라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서프라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서브프라임을 바탕으로 한 증권들. 이게 이제 담보로 쓰이면서 네네. 그 담보 가치가 흔들리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좀 괜찮은 게 서프라임뿐만 아니라 다른 그 좀 더 프라임 예를 들면 네네. 서프라임이 아니라 그 프라임 그 주택 저당 증권 같은 경우도 네. 아 이것도 좀 불안한 거 아니야? 그쵸, 이런 거 사 이게 네. 심리니까 이게. 그렇죠. 그렇죠. 아무리 금융기관 무슨 우리가 아는 뭐 웨컨데요? 골드만삭스니 뭐 메이저 그런 투자 은행들 사람들도 인간이거든. 똑같아요. 그냥 이게. 그러면 그냥 패닉 상태에 빠진단 말이에요. 네. 아 이게 막 불안하고.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 불신이 그냥 확 이제 그 다치는 거죠. 그럼 이 2008년의 그 금융 위기는 세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죠? 그거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융기관들이 그렇게 되면 서로 불신이 되면은 네. 당장 자금 시장이 이제 막히잖아요. 네. 자금 거래가 안 된다. 그렇죠. 당 은행이 대출을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경제가 다 마비돼서. 그렇죠. 이게 네. 은행들이. 은행들이 이제 급하니까 위기니까 자기는 현금 다 옮겨지고. 네. 그렇죠. 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이 경제가 완전히 마비되고. 네. 뭐 생산 마비되고. 네. 가면 이제 고용도 마비되고. 네. 모든 게. 네.
그러니까 엄청난 거의 전 세계로 확산되는 거예요. 이게 선진 국가들이 그렇게 이제 그 금융과 경제가 시스템이 붕괴되니까 당장 뭐 오일을 원유로 팔던 중동 국가들도 그렇고 예를 들어 아시아 수출 국가들 뭐 다른 중국이나 일본, 한국도 막 수출하는데 그쪽 시장이 없는데 네. 다 동시에 그냥 흔들리는 거죠, 말하자면. 예, 예. 이제 제가 이제 뭐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래도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위기가 그때 크게 오긴 했지만 예.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그 중국의 비중이 높아서 예. 뭐 그 위기의 피해가 좀 덜했다라는 얘기도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2008년도 우리도 상당히 그 위에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의외로 큰 위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 당시 2008년도 우리가 네. 주가도 거의 반토막 났고요. 네. 그 환율도 거의 1,600원 가까이 올랐어요. 1,000원 네. 달러당 1,000원 미만에서 네. 많이 오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예, 1,600원 가까이 올라왔고 네. 그 무엇보다 그때 당시 상황에 우리가 단기 매체 비중이 아주 높았어요. 또 그러니까 다시 이걸 또 IMF 상황을 겪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단기 매체가 문제거든요. 이게 그렇죠. 네. 단기 매체가 외채도 장기 외채는 그나마 좀 나아요. 네. 좀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네. 그 단기 외채 비중이 높고 그런데 그것도 결국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어쨌든 그때는 좀 이제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 좀 기민하게 움직여서 사실은 미국의 연준에서 예, 소위 이제 요즘에 통화 수업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달러를 그냥 빌려주는 거예요. 그냥 사실 원화하고 달러로 교환한다고 하지만 수업한다고 네. 하지만 뭐 원화가 무슨 필요가 있는 그 사람들이 네. 네. 그냥 달러 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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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고비를 넘긴 거예요. 사실은 그때는 그러니까 연준에서도 제가 그때 연준 그 FOMC라고 이제 그 공개시장 그 회의록을 보니까 역시 한국은 이제 경제 규모가 워낙 큰 나라고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 시스템이 되는 중요한 나라예요. 중요한 나라고 제가 그렇게 써놨어요. 이제 보면 그 돈을 그리고 보니까 뭐 얘네들이 무슨 뭐 경제가 엉망인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달러가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그 유동성 위기로 본 거죠. 사실 그 우리 외환위기 때도 그렇게 했으면 진짜 괜찮았겠다 싶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런 걸 이제 그 미국의 이제 그 통화 그 정책을 위반한 사람들도 이제 알게 돼서 네. 그래서 사실 연준이 이제 그런 통화 수업 우리만 해준 건 아닌데 또 우리나라에게 그걸 해줘서 네. 그 바람에 좀 사실은 그 쉽게 넘어간 거죠. 예. 그 뭐 가끔 이제 뉴스를 보면 뭐 최근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뭐 미국 정부 셧다운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럼 아니 저는 제가 이제 뭐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지금 대충 알기로는. 미국 정부에서 어떤가 예산을 집행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약간 의회에서 뭐가 승인 안 해줘서 그렇죠. 집행 안 돼서 예. 뭐 마비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예, 예, 예. 그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약간 이 생각이 우리나라에서는 잘 없는 일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좀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그러면서 특이한데 네.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미국은 네. 기본적으로 그 어떻게 보면 상권 분리 체제 대통령과 특히 의회, 네. 사법부 간의 그 분립 어떤 정도 네. 이런 게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네. 대충 그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이렇게 그렇죠. 하고 이런 네. 건데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은. 진짜 독립이라서? 예, 예, 예. 거기는 네. 의원들 간에도 뭐 견해 차이도 심하고 네. 그래서 그 대통령이 뭐 중요한 예를 들어 예산안을 통과하거나 법안을 통과할 때 정말 의원들 상대로 로비를 많이 해요, 대통령이. 진짜로. 통과시켜달라고. 예. 아주 그런 걸 많이, 그런 걸 그린 영화도 있고, 그런 걸 보세요. 그러니까 네. 이게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은 의회 예산안이라는 거를 미국 의회가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하원이 중요해요. 하원이. 네. 상원도 물론 이제 관여를 하지만 하원이. 여기서 예산을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안을 통과시켜줘야지 정부가 운영이 돼요. 네. 공무원들 월급도 주고 네. 여러 가지 뭐 할 수 있어요. 네. 예산안 우리가 못 짜줘. 네. 그럼 올 수도 되는 거예요. 그냥 우선 당장 긴급하게 이제 법적인 근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할 수는 우선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걸 지출하지만 그러니까 이 셧다운은 한마디로 정부 기능이 그냥 문 닫는 거예요. 말하자면 돈이 없으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네. 이거죠. 근데 이런 거를 지금 이제 일시적으로 단기간이지만 했잖아요. 네, 하기도 네. 했고 네. 항상 예산안 가지고 이제 서로 행정부하고 의회하고 싸우다 보면 협박을 해요. 아, 우리 예산안 나 통과 못 시켜줘. 너희들 그러니까 무슨 뭐 너희들이 하려고 하는 무슨 정책 포기해 아니면 법안을 포기해 이런 식으로 이제 협상 물밑에서 협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협상이 안 되면 그런 네. 식의 이제 그 이제 마지막 이제 수단을 쓴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 완전 구조 다르네요. 달라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독특한 그런 네. 정치 문화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예, 예. 이제 의회가 정말 철저하게 그 예산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고. 그렇죠. 이제 정부는 진짜 말 그대로 집행권만 그렇죠.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렇죠. 예. 이걸 허가해줘 그대로 쓸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의회가 힘이 셉니다. 거기는. 네. 예. 그럼 이제 만약 셧다운 일어났다고 하면은 뭐 정부 돈으로 운영되는 뭐 공무원들 월급이나 뭐 정부 기관 시설이나 이런 게 전부 다 그냥 다 밀리는 그렇죠. 거.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틀려요. 그게 이제 우선 네. 이제 우선적으로 한시적으로는 일정 부분은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네. 상당 부분 줄이고 그러나 그게 장기가 계속 예산안이 통과가 안 돼서 1년이고 안 되면 그 이제 그 나중에 가면 단계적으로 다 올 수 없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비상금이라는 이런 그렇죠. 단계별로 있다는 예, 말씀이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긴급한 예, 걸 쓸 수 있게 이렇게 좀 있고. 예, 예. 네. 예. 요즘에 이제 뭐 중국과 미국의 그 대립이 예, 예. 극화되면서 예. 뭐 미국에서 중국을 많이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미국의 중국을요. 예, 그렇죠. 뭐 예, 무역도 예, 그렇고 예, 금융도 예, 그렇고. 예, 예. 이게 중국과 미국은 이제 금융적으로는 얼마나 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이제 중국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제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특히 우리 한반도 앞으로 미래하고도 좀 깊은 관련이 있어서 네. 제가 이제 지정학에 관해서도 좀 이제 연구를 했고 네. 책도 냈기 때문에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작년도 2020년도 10월 달에 그 바이든 정부가 소위 국가안보 전략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미국이 대외 전략 국가 어떻게 보면 국가 전략을 알 수 있는 그 가장 최고의 문서예요. 이거는 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나 미국 정치인들 뭐 많은 수많은 전문가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보다 이걸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사실은 거기 하나를. 근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네. 그 미국 사실은 미국 중심에 말하자면 그 어떤 기존의 세계 질서를 네. 변경할 수 있는 변경하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고 네. 능력을 가지고 있는 네. 유일한 나라로 중국을 지목을 해요. 자신들 위협할 수 있다고 보는 거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2017년인가 이제 당선되고 나서 이제 1년 지나고 나서 그 국가안보 전략이 발표됐는데 그때는 중국과 러시아를 지목했거든요. 전략적 경쟁자라고. 네, 네. 바이든 정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네. 쉽게 말해서 러시아는 의사는 있지만 능력이 없다고 본 거죠. 쉽게 말하면. 네네. 그냥 그 의사와 능력을 가진 유일한 나라가 중국이고 그러니까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게 미국 전략의 목표인 거예요. 이게 엄청난 중요성을 갖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 아무리 다른 이야기를 해도 그러니까 미국은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네. 중국을 말하자면 제어하고 중국이 더 강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게 미국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첨단 기술 획득도 못하게 하고 네. 금융 파워도 갖지 못하게 하고 기회는 네. 네. 완전히 봉쇄를 못하잖아요. 네. 지금도 중국에서 만든 물건들이 없으면 미국이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은 풀어주는데 네. 첨단 기술 획득 못하게 하고 어떤 그러니까 미국이 적절한 핵심적인 부분에서 앞서가고 중국을 약간 뒤따라오게 하는 뭐 그러면 과연 관리가 되니까 이런 전략을 쓰는 건데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금융 부분에 관해서는 약간 네.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었어요. 일단 이게 중국이 이제 사실은 본격적으로 세계물 등장이 2000년도 WTO에 가입하고 나서 이제 무역이 대폭 늘어나면서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잖아요. 네. 그 이 사람들이 달러를 벌어들이는데 이 돈을 그냥 이제 뭐 자국에 놔둘 수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으니까. 네. 그 대부분 이제 달러로 된 자산, 대부분 미국 국채나 아니면 이제 미국 기관채라 그래서 주로 아까 그 이제 미국의 주택저당 그 증권을 네. 주로 이제 그 우리가 그 페니맨이, 프레드맥이니, 뭐 지니맨이 이런 기관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정부가 사실상 지원하는 기관들이거든요. 네. 그 얘네들이 이제 주택담보채권을 사가지고 증권화 시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다른데 팔고 네. 이야기 역할을 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실제로 돈줄이 여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거를 보통 우리가 이제 정부 지원 기관이라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들이 채권을 발행해서 정부 지원기관이다 보니까 신용등급이 거의 국가도 뭐 똑같아요. 저리로 싼 이자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기관이 발행한 채권에서 기관채라 그래요. 이거를 대거 매입을 했어요. 중국이. 네. 예, 매입을 했는데 그 중국이 왜 이걸 사느냐. 미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달러를 이 달러를 수출해서 벌어진 돈을 가지고 이걸 다시 유엔화로 바꿔서 그러면 유엔화가 통화량이 늘어나잖아요. 그쵸. 그럼 물가 상승이 되고 네.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중국은 일본도 과거에 그랬지만 수출을 지향적인 국가니까 어떻게든지 유엔화 가치를 낮추고
달러 가치가 높아져야 돼요. 네. 그렇죠? 네. 그게 이익이에요. 자기들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벌어들인 달러를 가지고 다시 달러 자산을 사면 밖으로 나가니까 달러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산 게 아니에요. 네. 일본도 그랬거든요. 일본이 그렇게 많은 이제 미국 국채를 산 것도 정책적으로 그런 의도를 까는 거예요. 일본도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 달러 가치를 높게 가야 된다. 네. 그걸 고스란히 중국이 답습을 한 거고 이제 한국 정부도 약간 이제 그런 이제 패턴을 가져갔던 건데.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갑자기 이제 채권 가치가 흔들리는 거예요. 기관채 네, 이런 것들이. 네.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황당하잖아요. 이거 아 잘못하면 이게 휴지 조각이가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못 받는 거 아니야? 네. 불안하니까 미국에다 막 이제 컴플레인 하는 거죠. 네, 야 네. 니들 이거 어떻게 좀 우리 이거 확실히 이거 갚아 그게 네. 이거 나중에 돈 주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근데 이거를 갑자기 그런다고 불안하니까 여기 다 갑자기 시장에다 팔아버리고 그러면 이제 폭락하잖아요 가치가.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불안한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그거를 외교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어요. 중국 정부에 안심을 시킨 거죠. 아,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이거 보증해 줄 테니까. 결국은 나중에 그래서 그 신용기관이죠. 금융기관들을 정부 지원기관들 다 사실상 국유화시킵니다. 국유화 되니까 이제 안전하잖아요. 이제 네, 정부. 네. 그게 다분히 그 중국을 겨냥한. 그때는 중국이 말하자면 사실 그 달러로 이렇게 뭐 부채도 별로 없었고 말하자면 국제금융시장에 캡쪽이 들어와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네. 그냥 자산만 많고 부채는 네. 없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서 이제 유명한 얘기 있었죠. 그때 이제 그 소위 그 미국과 중국이 그렇게 이제 금융적으로 경제적으로 얽힌 상태를 그래서 차이메리카라는 단어를 만들어요. 차이나 플러스 아메리카 해가지고. 일종의 2인 삼각의 관계죠. 네, 말하자면 네. 이런 식으로 그 겉으로는 뭐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아는 거 깊숙이 네. 어? 말하자면 열태인의 네. 이야기가 네. 네. 네 그래서 중국도 이제 그때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서 넘어가요.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 정부도 보증을 해주고 해서 크게 뭐 손해 안 보고 넘어가는데 문제는 2015년도에 이제 중국의 위기가 닥쳐요. 그때 막 주가도 상하이 증시 같은 게 주가도 대폭 폭락을 하고 문제는 이제 환율이 위안화 환율이 그때 대폭 가치가 떨어집니다. 네. 맞아요. 그때 이제 그 변동 환율제로 바뀌면서 미국이 이제 그 중국이 좀 옛날에 고정한 좀 바뀌 이제 환율 결정 방식을 좀 바꿔요. 네. 시장 친화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계 증시가 막 흔들거리는 거예요. 이게 중국이 막 하니까 미국도 주가가 떨어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국 연준이 사실은 금리를 좀 올리려고 그랬는데 세계 경제가 불안해지니까 당장 미국도 좀 불안해지니까 네. 금리 인상을 안 하죠. 중국 정부는 되게 고마워하고 네. 맞아요. 네. 이제 그때는 네. 이제 이미 네. 그러니까 관계가 바뀐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미국의 통화 당국 연준이 그 중국 시장의 동향을 의식을 하고 말하자면 그걸 자기 정책에 반영을 하는 거예요. 엮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깊숙이. 아.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도 아 이게 연준이 그 미국이 안 도와주면 자기들이 더 나빠질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이제 또 뒤에서는 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지금도 사실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는 아주 대립적인 것 같지만, 네. 그, 이런 경제적, 금융적으로는 네. 상당히 얽혀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 중국이란 나라가 네. 경제 발전이라는 게 이런 달러 시스템 내에서 성장을 한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근원적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도 그러니까 중국이 진정하게 그 미국을 말하자면 그 대체하는 어떤 강국이 되려면 네. 결국은 이 시스템이 아닌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또 기회가 그렇다고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네, 네. 앞으로 예, 그러니까 좀 두고 볼 일이죠. 그냥. 네. 이제 말씀 들어보면 이제 어쨌거나 뭐 위안화가 달러화를 대체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으로서는 네. 지금으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러나 네. 다만. 예, 그와 관련해 그게 이제 워낙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네. 저도 이제 그에 대해 궁금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예. 사실 미국이 지금 달러 체제라는 게 이게 좀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은 되게 불편하잖아요. 이게 미국 연준이 금리 올린다고 막 우리도 그냥 밤잠 안 자고 막 설치 이렇게 네, 지켜보고 그쵸. 이게 무슨 당장 우리 한국 경제가 지금 거의 가계부채도 너무 많고 네. 기업부채도 많고 한국은행이 지금 금리를 이게 내리고 싶어도 팍팍 네. 미국 금리 때문에 네. 이게 거의 그냥 미국에 의해서 그냥 완전히 우리가 이렇게 끌려다니는 이게 좀 너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네.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이런 데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 달러의 그 어떤 달러 지배적인 달러가 네. 지배적인 이런 시스템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당연히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결론적으로 제가 책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네.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외부의 도전에 의해서 달러 체제가 붕괴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땐 지금으로서는 크지가 않아요. 단기적으로. 근데 진정한 위협이 있어요. 그 내부에서 위협이에요. 그게 저는 이제 미국의 재정 적자라고 보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냐면은 달러가 지금은 금으로 담보가 된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지금 대부분 가장 우리가 달러를 우리가 흔히 달러 뭐 본위제 요즘에 달러 본위제라고 말씀해요. 달러 중심의 금융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실제 우리가 뭐 달러 지폐를 쓰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외국의 중앙은행들이나 이런 금융기관들도 실제로는 무슨 달러 뭐 지폐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달러 국채를 가지고 있어요. 달러 표시 자산이죠. 네. 국채나 그런 기관채랄지 이런 이제 그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달러 자산이죠. 달러 표시 자산인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미 국채예요. 왜 이 국채가 중요하냐면 가장 소위 안전한 자산에서 안전 자산이기도 하지만 네. 가치 저장을 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네. 글로벌 아까 말한 글로벌 금융 시스템 크게 금융기관사의 중요한 큰 대형 거래에서는 그게 신용거래가 아니에요. 다 담보거래거든요. 네. 그때 가장 중요한 담보가 미 국채예요. 국채. 예. 국채가 사실 제일 안전하거든요. 네. 은행도 사실 은행도 우리가 은행에다 예금해놔도 그 뭐 은행이 망할 수 있는 거고 이론적으로는 그 법에서 정한 그 예금까지만 보호되는 거지 그 다음은 사실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미국 국채는 우리나라 우리 정부가 발행한 국채는 국가가 망하기 전에 다 이자 주잖아요. 가장 안전한 자산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은행이 망할 확률보다는 국가가 망할 확률이 훨씬 낮은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국채라는 게 가장 안전한 자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가 제일 중요해요. 그만큼 이제 네. 금융 시스템 레벨에서도. 그런데 네. 문제는 미국 국채라는 게 뭐예요? 채권을 나중에 원리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론적으로. 네. 그럼 뭘 갚아요? 미국의 돈이라는 게 재정이라는 게 네. 정부가 미국 정부가 어떤 정부 중에서 정부가 돈을 재정 수입의 수입 원인은 하나는 세금 네. 받는 거하고 네. 부족한 부분에 채권을 발행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세금이 중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서 결국은 그 채권을 갚아야 되는데 상환을 해야 되는데 미국 경제가 안 좋고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미국이 지금 너무너무 지금 부채가 많아졌어요. 채권 발행액수 누적이 있어. 이미 33조를 넘어 네. GDP의 100. 나중에 이거 이제 못 갚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실제로 보면은 지금은 미국의 연방 재정 수입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자로 나가는 돈의 비중이 약 10%가 안 됐어요. 지금까지는 일단 금리도 매력이 낮았고. 네. 근데 지금 이제 추산 여러 가지 뭐 이제 미래를 예측하기 정확히 예측하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이렇게 보면은. 대략 한 지금 10년 후 2033년도쯤 되면은 연방 재정 수입 중에서 약 20% 정도를 이자로 줘야 돼요. 엄청난 돈이죠. 네. 일단 이자를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부도니까. 네, 그렇죠. 그럼 점점 단대 쓸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쵸. 그만큼. 네. 특히 군사 국방비 같은 게. 네. 그럼 2050년도 되면 거의 35% 40% 이렇게 돼요. 네. 이게 나라가 이거 운영이 되겠어요, 이게?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전문가들도 이제 염려를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게 말이 그렇지 10년 후라는 게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이게. 네. 그럼 시장은 항상 먼저 반응을 하잖아요. 네. 이게 미래에 이게. 네. 그러니까 야 이거 정말 이게 애들이 나중에 미국이 이거 제대로 이거 갚는 거야 이거 국채 네. 이렇게 발행해 놓고 나중에 네. 어 나중에 이거 안 갚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벌써 미국 내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아니 그 이자만 계속 갚으면 원금 갚으려 이자만 계속 우리가 채권 팔아서 네, 이자만 네. 갚으면 되지. 그런데 네, 네. 이자 자체도 계속 늘어나잖아요. 지금 이자가 계속 늘어왔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요즘에 어떤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옛날에 혹시 그 트리펜 딜레마라고 말을 들어보시면 모르겠는데 트리펜 딜레마라는 건 옛날에 60년대에 나온 이야기인데 네. 그때는 이제 금으로 담보가 됐었잖아요. 네. 당시에는 네. 금태환이 됐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트리핀이라는 학자가 뭐라고 했냐니까 야 니들이 계속해서 달러를 찍어놓고 달러가 많이 돌아오는데 금 보유량은 적으니까 이게 기초통화 국가는 그 딜레마에 처하는 거예요. 말이죠. 한편으로는 세계 경제가 돌아가려면 달러가 많이 유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달러가 많이 유통이 발행이 돼서 유통이 되면 될수록 금의 보유량은 한계가 있으니까 네.
가치가 달러 가치가 항상 이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에 그렇죠. 그 네.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걸 트리핀 딜레마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결국 그 트리핀 딜레마 때문에 이제 금태환이 정리가 된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요즘에는 신 트리핀 딜레마라고 이제 네. 뉴 트리핀 딜레마라는 네. 용어가 나왔어요. 네. 그게 뭐냐면 미국이 지금은 금은 아니지만 미국이 이제 결국 나중에 돈이 없어가지고 네. 세금을 못 구거나 뭐 돈이 없어가지고 미국 국채를 못 갚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네. 결국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 네. 국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이 많아지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제 일부 전문가들이 염려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가장 큰 문제다. 미국이 앞으로 풀어야 될 도전.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은. 네. 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단순히 국채도 국채지만 채권 달러 지위도 문제지만 우리 한반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자 갖고 나면 남은 쓸 돈이 없으니까 당장 군사비 쓸 돈이 없어요. 그쵸. 그럼 당장 우리 주한미군이 어떻게 맨날 트럼프가 그러잖아요. 네. 우리 주한미군 접수하겠다는데 네. 제가 볼 때 상당히 진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은 네. 사업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응? 자기를 다 안단 말이에요. 보고를 하잖아요. 보고서 보면 이게 지금 아 이게 이자도 우리 쓸 돈도 없는데 그치. 이자 갚고 이거 쓸 돈인데 왜 그 그 사람들 볼 때는 부자 나라죠. 일본이나 한국 다 부자 나라인데 왜 우리가 돈 써가면서 거기 있어야 돼? 네. 미국의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하죠. 예? 예. 왜? 우리가 왜 돈 써가면서 우리 세금 우리도 지금 빚져가면서 어? 그러니까 당장 안보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진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네요, 진짜 이게. 그럼 역으로 보면 미국이 이제 군사력이 만약에 그래서 군사비를 줄여서 군사력이 쇠퇴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국의 하드 파워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 미국의 지위 점점 더 오히려 그게 달러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흔들리는 거예요. 예. 아, 이제 악순환이 이제 되는 거죠. 악순환이.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보면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다. 오히려 중국의 중국의 도전보다도 네. 미국 내부의 이런 재정 문제가 갖는 어떤 위기의 어떤 심각성 네. 이게 아주 앞으로 엄청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러니까 약간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야, 그 달러 미국 돈인데 그럼 미국 더 찍어서 갚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은 네. 미국 이제 예를 들면 그 이제 그거를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연방 정부가 나중에 이제 채권이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외국 사람 안 사요. 네. 그 미국도 민간인들도 미국의 가치가 없는데 뭐 얼마나 애국한다고 그걸 사겠어요. 손해를 보면서 안 한단 말 안 하거든요. 네. 그러면 생각 이론적으로 보면 미국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는데 연방 그 연준이 네. 다 사줘야 돼요. 그렇죠. 지금은 벌써 바로 1차 시장에는 못 사요. 2차 시장에서 살 수 있는데 네. 연준이 지금도 꽤 가지고 있겠는데 그럼 남들이 볼 때 아 그래? 니들 그냥 발행해서 니들끼리 하고 그럼 그걸 가치를 믿겠어요? 안 믿죠. 완전히 종이쪄가지고. 네. 근데 이 금융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이건 순식간에 확산이 되거든요. 이 신뢰가 무너지면 그쵸, 네. 이게 기다리질 않아요. 네. 그럼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미국 과거에도 역사적으로는 추억없이 로마 제국부터 많은 제국들이 무너진 거는 대부분 재정이 붕괴돼서 무너진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이제 어떤 그 일부 전문가들이나 정치인들은 사실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거든요. 이게 네. 이미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네. 네. 이건 그냥 제가 뭐 책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냥 개인적인 궁금증 중에 하나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알기로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 기준금리 높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배웠던 상식으로는 어쨌거나 국가 신뢰도면에서 미국이 더 높은 거고. 예, 예. 근데 보통은 이제 리스크에 대비해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신뢰도도 신용도도 떨어지는데 예. 금리 더 낮아. 예. 근데 미국은 신뢰도 높은데 그냥 예. 높아. 그럼 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예. 모든 자본이 유출이 간다. 되는데, 예, 지금 상황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아,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외자가 다 빠져나가야 되는데, 네. 왜 여기 아직도 있느냐? 그렇죠. 예. 이게 뭐냐면, 실제로 보면 근데, 우리나라 이제 통계적으로 잡히는 외자라는 게, 이거를 이제 직접 투자 명목으로 들어온 돈도 있고, 그건 쉽게 못 빠져나가잖아요. 네. 장기 투자, 장기적으로 묶인 돈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 지난달에 이제 그 기재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네. 단기 외채 비율이 무지 낮더라고요. 우리나라.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많은 위기잖아요. 경제적으로도 네. 위기고 여러 가지인데 지표상으로 보면 그나마 단기 외채 비율이 되게 낮다. 이게 그나마 좀 좋은 점이에요. 사실은.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이제 그 소위 포트폴리오 투자에 채권시장에 들어와 있는 투자들은 그건 그 애들은 뭐 바보라서 그냥 있겠어요. 근데 네.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거 있어요. 이제 단순한 금리 차이 때문에 빠져나왔지만 금리 차이를 보상하고도 예상되는 수익률이 더 높다. 그럼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거는 한국 기업의 무량한 주식 같은 네. 경우는
자기들이 벗어보니까 이거 돈 빼서 어떻게 다른 데 투자해야 되는데 네. 다른 데 투자해도 이것만큼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그건 투자자 판단이죠. 그럼 이런 상황이 뭐 장기적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예를 들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한국의 그 경제 상황이 지금 우리 한국 경제의 최대 문제는 이제 부채 문제잖아요. 네. 이제 그 가계부채도 너무 높고 그 사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로 보면 한국이 넘버원이에요 지금. 네. 기업부채도 사실상 중국 이어서 2위예요. 뭐 숫자상으로 보면 홍콩이 1위라고 하는데 홍콩도 중국이 1위니까. 네. 그럼 뭐 지금 기업부채도 오히려 97년에 외환위기 때문에 좀 비율이 높단 말이에요. 세계 2위예요. 그러니까 거대한 부채 국가죠 한국은. 지금 제가 볼 때는 한국 경제 최대 위기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부채 때문에 이제 금리가 1, 2% 조금만 올라가도 그냥 압박을 받는 거잖아요. 그쵸, 예. 기업이고 가계고 네, 네. 지금 그쵸. 다 고민스럽고 네. 말하자면. 근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연준이 금리를 올리느냐 마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거는 그냥 아주 그 현상적인 고민인 거고 본질적으로는 부채 문제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네. 의외로 보면 이제 그런 고민은 별로 안 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탁 떠넘기고 네. 이러고 있어서 저는 좀 이제 그게 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가장 최근에 등장한 화폐 같은데 이제 비트코인 한번 여쭤볼게요. 예. 이제 비트코인 항상 나올 때 하는 얘기가 이제 야 그 달러는 정말 종이 조각이고 예. 무한정 찍어낼 수 있으니까 그쵸. 이거는 신뢰할 수가 없다. 예. 근데 비트코인은 더 이상 생산이 불가능하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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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가 보존될 수 예. 있는 예. 거 아니냐 예. 예. 이러면서 이제 추후에 이제 뭐 달러를 대체할 위협도 있다 예. 이런 얘기도 예. 들리는데 예.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즘에 저도 이제 책 쓰고 나서 그런 질문을 제 주변에서도 그런 질문을 받는데 네. 뭐 비트코인 투자하신 분들도 있고 네. 아무래도 네. 이게 이제 좀 역사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비트코인이 등장한 시기가 2018년도 금융위기가 이제 발생한 이후에 네. 이제 비트코인을 처음 제안을 한단 말이에요. 그 아직도 지금 그 사람이 실제 누군지는 잘 모르잖아요. 네. 이제 그냥 뭐 이거 근데 나 그 의미는 뭐냐면은 네. 기존의 그 미국의 어떤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 어떤 제국이었잖아요. 네. 금융의 최중심지인 그 금융의 본산인 말하자면 미국에서 그런 위기가 발생해서 어떤 그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어디를 피고 그런데 대한 어떤 분노의 표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말하자면 그 어떤 타락한 거죠. 말하자면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또 금융 그 시스템 네. 금융 회사들 네. 얘네들한테 과연 믿고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그런 의문이 드는 거잖아요. 네. 그 당시 보면은 네. 그 얘네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국가하고 금융기관을 다 배제하고 네. 우리 순수한 우리 개인들끼리 네. 우리 시민들끼리 네. 연대해서 네. 카페를 만들어서 네. 그냥 우리끼리 하자 네. 이거에 말하죠. 네. 약간 지역 카페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지. 얘네들을 빼고 네. 그건 이제 글로벌 수준에서 네. 그냥 쉽게 말하면 네. 비트코인 그런 거 그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정부주의자예요. 어떻게 보면 정치철학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미국 위주의 질서에 약간 반하는 그렇죠. 움직임이군요. 그럼요. 그럼요. 네. 근데 그게 옛날에 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그 소위 자유주상주의 영어로 리버테리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네. 보통 그 자유주의자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시키는 약간 그런 이념이 오래전에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하이에크라는 경제학도 그렇고 뭐 네. 프리즈만도 그렇고 이제 그런 그게 오래된 좀 있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이제 서양의 그 네. 정치 사상 쪽으로도 보면 네. 그렇고 저는 약간 그런 맥락 속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보면 국가 니들 못 믿겠어. 네. 금융회사들 내를 못 믿겠어. 네, 네. 그러니까 사실 그때 당시에 분노를 그렇게 할 만하죠. 네, 많아지면. 네.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니들끼리 엉망으로 해가지고 이게 네. 완전히 세상으로 흔들 이렇게 어지럽게 하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이게 화폐가 뭐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 그럼 화폐냐. 네, 그렇죠. 네, 화폐냐. 네. 근데 우리가 보통 교과서적으로 뭐 정의를 하더라도 화폐의 기능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네. 계산 단위 기능이 있어요. 계산 이게 되요. 도대체 교환 수단이 돼야 돼. 그렇죠. 그다음에 가치 저장 수단이 돼야 돼. 네. 근데 비트코인이 그럼 글로벌이 또 아니면 어느 특정 지역에서
계산 단위로 쓰일 수 있느냐. 그런데 계산 단위로 쓴다는 거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예를 들어 우리끼리 네. 우리끼리 결정할 수 우리 자 여기 몇 명 있는 사람들끼리 친구들끼리 네. 야 열 명 모여서 우리 자 우리 비트코인 아니라 무슨 하나 만들어 놓고 네, 네. 아니 뭐 종이적으로 하나 찍어서 우리 화폐를 쓰자 네. 우리끼리 결정할 수 있어요 네. 거기서 네. 계산을 하고 자 교환 수단을 오케이 이거 쓸 수 네. 있고 그 합의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정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론상으로는 근데 그 규모가 커지면 네. 훨씬 이제 그 범위가 커지는 거죠 그쵸. 예를 들면. 네. 네. 그게 지역 화폐가 되고 어떤 특정 국가의 화폐가 되고 네. 아니면 글로벌 세계 화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그걸 누가 그러니까 그걸 믿는 사람들끼리는 거래를 할 수 있어요. 그 커뮤니티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커뮤니티가. 네.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제 그 아주 열광하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 이념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일정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됐어요. 네. 그분들끼리는 그럼 우리가 얼마든지 뭐 저기 뭐 계산 단위를 쓸 수도 있고 교환 수단을 쓸 수도 있고 가치 저항수를 쓸 수 있어요. 네. 거기서는 유효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게 국가적으로 확산이 되겠는가? 그게는 국가 권력이라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 국가 권력이 그걸 놔두겠어요? 안 놔두죠. 안 놔두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면으로 국가 권력하고의 충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국가 권력이 이거를 야 그럼 너희들 법정 통화라도 쓰이게 해주고 아 그래 그걸로 세금도 내게 하고 네. 민간 간의 거리도 다 인정해주고 절대 안 하죠. 안 하죠. 어느 국가든지 모든 국가 그건 인용과 관계가 없어요. 국가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권력은 제가 볼 때는 군사 권력. 그렇죠? 군사력이 네. 없으면 안 되죠. 네. 그다음에 화폐 권력이에요. 이걸 놓치는 순간 더 이상 국가가 아닌 그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의 이념은 기본적으로 국가 권력과의 충돌이다. 네. 그럼 국가를 뛰어넘을 만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느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죠.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화폐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그걸 인정하는 커뮤니티 내부에서는 화폐로 기능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화폐는 정치의 문제인 거예요. 정치의 문제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 그런 근원적 한계가 있다. 이게 뜻은 제가 충분히 그 얘기를 네.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걸 제도화하기에는 좀 한계가 네. 있는 거다. 네. 그러나 네.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그러면 화폐가 아니면은 그 비트코인 쓸모가 없는 거냐? 네. 그건 아니에요. 자산으로서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산으로서. 그러니까 네. 화폐와 자산은 개념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럼 대부분 비트코인에 투자한 분들이 내가 이걸 화폐라고 화폐이기 때문에 투자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가치가 가격이 올까 봐서. 네, 그렇죠. 그건 자산으로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종의 비트코인이나 이제 요 새로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자산의 어떤 그 범주가 생긴 거잖아요. 소위 뭐 코인이나 이런 네. 것들도 보면은 여기서 신뢰를 많이 얻는 그 그룹에서 그래도 그 선두주자나 신뢰를 얻는 것들은 자산으로서의 지위를 얻는 거예요. 그럼 뭐냐? 가장 비교할 수 있는 게 네. 저는 이제 일종의 그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다. 금인 거예요. 금도 지금은 화폐가 아니에요. 네. 그러나 금값 계속 오르잖아요. 네. 자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화폐는 아니지만 네. 예를 들면 그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질 것 같아. 달러 가치도 오르고 네. 우리 원화 가치도 네. 인플레이션도 되고 뭐. 네. 그럼 거기에 대한 이제 자기가 가치 저장을 가치를 보호받기 위해서 우리가 금을 사기도 하고 금 투자도 많이 하잖아요. 말하자면 네. 예, 지금 네. 일종의 그런 성격의 자산이다. 자산으로서는 일부, 네. 일부는 가능하다. 그래서 그러나 다만 아직도 가격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일종의 벤처 자산이다. 벤처 기업이 아니라 네. 벤처 자산이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가격이 오를 수도 있어요. 또, 또 떨어질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중에 이제 어느 자산은 벤처 자산이지만 기업도 이제 성숙을 하면 훨씬 안정적인 단계에 들어가겠죠. 네. 또 그런 시기 올 수 있는 거고. 아직은 이제 좀 이제 불확실한 거죠. 이제 비트코인 전망을 밝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점점 이제 비트코인이 제도권으로 들어가고 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나 그 정부에서도 자산으로서의 그냥 수용을 그렇죠.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자산으로 인정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화폐로서 기능이 확장되고 이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에코네 거래소 이걸 완전히 불법화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예, 뭐 거래소 같은 것도 만들어서 인정, 일정한 틀을 만들어주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예, 정부가 국가가 이거를 야 얘들을 완전히 그냥 다 죽여야 돼. 이러면 아예 불법화 시켜버리겠죠. 네, 네, 그렇죠. 그런데 네.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일종한 자산으로서의 그 성격 그런 네. 거래는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원하는 또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거를
그래서 요런 범주 내에서만 그냥 해라. 그렇죠. 네, 네. 그 이제 디지털 골드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네. 제가 이제 뭐 알기로는 이제 금은 이제 뭐 아까 뭐 화폐로서 그런 것도 말씀하셨지만, 네, 네, 네. 최소한 화폐로서 쓰지 않더라도 예. 이제 산업용으로 쓰인다는 그렇죠, 최소한의 그렇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그 가격이 매겨지고 예, 예. 일종의 근본적인 뭐 가치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게 있다고 인식이 되는데 예. 비트코인도 그럼 뭐 금과 같은 그 근본적 가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네. 맞아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금 같은 경우는 산업용으로 쓰이고 네. 사실은 인도나 이런 데 이제 우리 또 장식용으로 많이 쓰잖아요. 네. 유종하니까 오랜 말하자면 그 역사적 기억이 있는 거예요. 문화적인 가치도 있고 네. 그게 사실은 금이라는 거는 네. 그래서 쉽게 그게 이제 금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인데 그러니까 저는 궁극적으로는 네. 모든 인간이 어떤 그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네. 결국 인간이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네. 이제만 생겼지만 네. 이제 뭔가 사람들이 서로 이유가 조금씩 달라요. 네. 나 가치를 부여한 거예요. 네, 이게 네, 네. 인간이 만든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네. 기억이 좀 길어지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은 네. 훨씬 시작한 지 좀 됐잖아요. 네, 이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니까 다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그 중에 그 그룹 내에서 신뢰를 얻는 소수의 이런 거는 이제 그런 지위를 얻을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네, 이제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아, 이제 아마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 중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투자도 하시고 뭐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특히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뭐 이런 걸 전문적으로 조언하는 그런 직업에 지금 직업 업종에 있지는 않지만 제가 달러에 대한 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 다른 국제 정치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느끼는 거 특히 우리 국내에 계신 분들께 쭉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은 정보의 홍수의 시대이다 보니까 그 중에는 상당히 이제 정확하지 않은 정보도 많고 또는 의도적으로 또 이렇게 그 허위 정보도 있고 그래서 이런 투자 활동을 하건 어떤 그 뭐 그 국제 정세나 판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어떤 비판적인 사고, 항상 의심하고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같은 태도, 그게 비록 시간도 그리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이런 태도를 견지해야만이 때로는 올바른 판단할 수 있고 올바른 투자도 할 수 있다. 네. 저는 그런 비판적인 정신, 독립적인 정신,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자세, 네. 이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달러의 힘의 저자 김동기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예.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